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지금부터 24시간 동안만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 소프트의 이름은 K클리너인데요. 왠지 한국 프로그램 같겠지만 그렇지 않죠.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는 KC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. 수동 하드디스크 최적화 기능은 당연하고 자동 최적화 기능이 탑재된 게 이 제품의 큰 특징이죠.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에서 풀 오토매틱 모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K클리너를 구매하려면 우리 돈으로 22,000원이 넘게 필요한데요.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K클리너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. 다 내려받으셨다면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설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맨 위에만 남겨두고 모두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. 설치를 모두 마치셨다면 론치 K클리너의 체크 후 피니시를 눌러서 설치를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. 자,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다음과 같이 설정값을 정하게 하는데요. 일단 이 상태로 놔두고 저장을 눌러주도록 합니다. 이제 라이센스 등록을 할 차례이니 옵션 버튼 옆에 물음표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는 정보를 누르시고 라이센스 데이터 입력을 눌러주도록 합니다. 여기다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름과 라이센스 코드를 복사 후 붙여넣어 주신 뒤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. 이제 여러분은 K클리너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. K클리너는 영구적 사용 권한이 적용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가 적용돼요. 단,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상업적 이용도 불가합니다. 무엇보다 앞으로 24시간 뒤에는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토요일 안에 등록을 마치셔야 해요.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.